네, 일단은 오늘 무려 6시간, 그치? 네. 동안 이제 또 특강을 지금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이제 6시간이면 너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네. 일단은 사실 요게 1월 동안 내내, 진행했던 수업들을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이제 합류하는 친구라던가 또는 수능을 지금 사실 독서나 문학을 아마 인강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사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패스들은 많이들 끊어두셨을 테니까. 근데 이것저것 보면서도 아, 이게 진짜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사실 나는 막상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했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제 좀잘 잡아드리려고 그래서 네, 준비한 강의고요. 그래서 요 강의는 사실은 어느 때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2월이 됐건, 3월이 됐건, 뭐 5월이 됐건, 뭐 7월이 됐건, 언제가 됐건 요 정도 기준은 좀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쭉 풀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많이들 물어봐요. 보면, 기출을 몇 회독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몇 년치를 풀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국어가 100점이 나오나요?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묻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묻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리큘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뭐 개념은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심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되게 뭉뚱그려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념이라는 파트와 심화라는 파트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문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어떤 컨텐츠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거든. 대부분은 개념도 그렇고 심화도 그렇고 일단은 기출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사실 수능 문제들의 맨 처음 기준을 잡을 때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이 거의 틀리지 않는 쉬운 문항들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면 사실상 누구나 맞추는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도 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오답률 높은 것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도 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해서 사실은 더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강의는 지금 보시면 기본 개념이긴 해요. 개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수업을 가지고 선생님이 고3 N수생 학생들한테도 많이들 진행을 하고 이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고2나 고1 학생들한테도 사실 나는 이제 왜냐면 좀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좀 최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는 1, 2학년 학력평가 문제를 풀리지 않았어요. 이게 몇 살이 됐다 하더라도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고1 수준이다, 고2 수준이다 이런 작품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잖아. 어떤 시인이 나는 이거는 고1용으로 만든 시야. 고2용으로 만든 시야, 고3용으로 만든 시야 이런 시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만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1부터 고2부터 고3 때부터 어쨌건 수능 문제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그 문제들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는 천천히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3이나 재수생 학생들이 두달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3, 4달이나 대여섯 달 정도로 주게 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고1 수업할 때도 이미 수능 문제들 다 맞추게끔 그렇게 수업한 적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고3이야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계단식으로 성적이 오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문제를 국어를 하루에 3시간씩 하면 6월에 지금 당장 점수가 안 나와도 9월엔 오르겠지, 수능엔 오르겠지, 그렇게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점핑이 되는 거지,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풀게 되면 손은 아프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 더 힘이 빠지죠.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나는 성적이 안 오를까?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출을 몇 회독 해라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 많이들 조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출을 몇 회독 하게 되면 기준이 잡혀.
계속 풀다 보니까 독서의 사회 법지문은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지문들이 구성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패턴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학생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구조독해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아니면 뭐가 우선이냐, 아니면 뭐가 주가 되어야 하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들 너무 많이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완벽한 구조독해나 완벽한 이해만으로 풀리는 지문은 없다. 풀리는 문제는 없다. 그것만으로 만점 받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문 문제의 구성들 자체가 두 개가 같이 융합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제 많이 예로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시험지를 이제 나는 많이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과생의 최상위권 학생들의 시험지와 그다음에 이과의 최상위권 이 학생들의 국어 시험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놀랬던 게 진짜로 그 친구가 되게 이과적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과로 딱 가니까 요 특징이 나타나더라고. 뭐였냐면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밑줄을 정말 많이 그어요. 근데 밑줄만 많이 그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도 되게 많이 해. 동그라미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나오는 표기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문장 끝나는 데마다 그렇게 표시를 해도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시험지에.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최상위권이니까, 그치?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지 가져와봐라고 하면 되게 신기하게 서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끝이야.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고 답만 띡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물론 둘다 상관은 없어. 그렇게 해서 최상위권이니까. 근데 문제는 국어는 최상위권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너무 많이 봤던 케이스가 이제 왜냐면 선생님은 사실 뭐 대성마이맥이나 그 이후에 이제 시대인지에서 수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재종들이 조금씩 특징들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거의 재종반 학생들만 10여 년 이상 재수생 학생들을 10여 년 이상을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특히나 강대나 시대인지 같은 경우는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오고 의대를 가겠다는 친구들 많이 오는데 걔네들이 어쨌건 재수를 하겠다고 와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 문제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국어예요. 왜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고3 9월까지도 계속 1등급이었던 친구가 시험장에서 4등급, 5등급 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4등급, 5등급이 뜰까요? 왜? 멘탈 싸움이야.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에서 말리기 시작하면 하나를 통째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문제를, 한 지문을, 한 세트를 날리게 되면 최소 4문제에서 6문제까지 날릴 수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푼것 중엔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6, 7개가, 틀리게 되고, 그러면 2등급 눈떠보면 3등급, 요렇게 돼 있는 거죠. 3등급에서 그래도 멘탈 잡았으면 괜찮은데, 올해 같이 1컷이 80점 중반대로 떨어지는 그 정도로 가장 극악의 난이도였잖아요. 역대급으로 사실 1등인, 19년도 수능과 동일한 1등인 어려운 시험인데, 그 정도 어려운 시험에서는 사실 나만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전까지는 나 계속 잘 봤었고, 이 정도 페이스가 아니었거든. 근데 그때는 등급컷이 달랐어.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머, 어떡해, 나 망했나 봐. 이러면서, 이게 상위권 학생일수록 틀린 거에 훨씬 더 민감해요. 5등급 친구면, 이렇게 했어도, 이번에 좀 어렵구나. 이러면서 그냥 좀 여유 있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맨날 다 맞고, 맨날 1등급인 친구는, 지금 조금 다르다. 이 느낌만 확 들어도, 그때부터 페이스 말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해로만 집중했던 친구들은 사실 평상시에 지문을 밑줄을 긋건 안 긋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건 지문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봤었던 경우에 멘탈이 나가면 더 이상 이 내용들이 거의 눈에 들어오질 않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부터 막 지금까지 단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엉망진창의 풀이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면, 아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풀고 틀린 경우에 물어보면, 이 문제를 왜 틀렸어?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한 친구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게요? 이러고 있어. 예, 그럼 너 여기 밑줄은 왜 그었어? 동그라미 왜 했니? 라고 물어보면, 왜냐면 동그라미가 패턴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아무데나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기준이야? 라고 하면, 그러게요? 이러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냥 중요해 보여서요. 근데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자기가 확인하지도 않았고, 문제 풀면서 그게 도움이 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지? 이렇게 되니까 표시한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럼 얘는 그냥 글자만 가리고 좀 더러워지는 거죠, 시험지가. 이 친구는요, 얘라고 얘가 지금 문제 풀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거를 다시 보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보일까? 안 보여요. 저는 풀 집중해서, 아, 이 지문이 이제 막 뚫렸으니까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멘탈이 나갔잖아. 그게 네가 편안한 상황이고, 올해는 지금 된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나이스한 분위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뭘 읽었지? 어떻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면서 읽었던 거다 날라가고, 네, 집중도 흐려지고, 아니면 중심 내용만 기억이 나는 거야. 아, 이 중에서, 아, 이게 이런 얘기지, 대략. 그래서 요 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독서 지문을 선생님은 이제 몇십 번이 아니라 몇 해독이 아니라 몇백 번, 몇천 해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얘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만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 첫 문장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다 내요, 정보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밑줄 그어서 다 외워가려고 하는 친구나, 아니면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려고 하는 친구, 당연히 둘다 만점까지 이루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수월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사실 몇천 해독을 한 선생님한테 기준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분석해본 결과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그런 구조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가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지금 오늘은 수업에서 대부분은 거의 다 구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구조를 잡는 부분들,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예. 네. 나는 크게 세 가지로 표시를 하거든요.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는 재진술된 정보들, 그리고 여긴 예외적 표현들을 이야기하는데, 요 표기들을 가지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표기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겨울방학 때는 5주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5주 정도로 여러분들이 막 여기를 꺽쇠를 해보자, 과로를 해보자,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야? 라는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보실 수 있게끔, 그거를 연습하는 걸, 이거를 사실 오늘 6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토나오시겠지만, 3시간 동안 독서만 쫙할 겁니다. 예, 굉장히 좀 토나오실 텐데,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쭉 몰아서 하다 보면, 아, 진짜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게좀 잡히실 거고요. 근데 요 과정이 잡히게 되면 내가 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하는데 만약에 5주를 걸렸어, 아니, 이걸 하는데 6시간 안에 끝났어, 라고 하는 친구면 반드시 이해 위주로 보시는 것도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5주 동안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말고 지문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 지문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에 집중이 돼 있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되는 출제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지문을 보면서 팔짱을 끼고 확인만 하는 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오히려 그래서 이한 2주차 정도 됐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점수가 더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 얘기를 했어. 이건 정상이죠. 왜? 네가 어떤 기준이 있지도 않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걸 습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단 1시간, 2시간으로 되는 거였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먹고 살고, 국어로. 그치? 그리고 국어 시험을 망친 애들이 왜 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리고 별로 체크를 안 했었다가 전체를 체크해 본 적은 없잖아. 근데 전체를 다 체크하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려요. 예, 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좀 잡아두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한 3주차 정도가 되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지문을 만나도 꺽쇠나 과로를 어느 부분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하게 되면 불편해져. 네. 아, 요 문장은 중심 문장이니까 체크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 그러니까 다 표시하지 않아도 여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막 잡히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예.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표기해 놓은 거안 봐도 사실 이 교재 보시면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문에 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교재를 보실 때는 다 여기를 베껴서라도 예,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베껴서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지문에다가 자기가 표시한 거랑 비교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체화를 한다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해 주시고 그렇게 체화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랑 꺽쇠를 표시한 부분들이 좀 맞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예. 네. 그래서 반드시 그 기간만큼을 여러분들이 또 아무것도 표시 안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오늘 만약에 처음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팔짱 끼고 지문에만 이해를 해봐봐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과 5주 뒤에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봐. 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요 부분이 체크하지 않아도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 여기가 지금 중요한 문장이었었구나. 여기가 꺽쇠를 했어야 될 부분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보통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중하위권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좀 최상위권 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해에만 집중해서 최상위권이 아니라, 몇 해독을 하고 나면, 기출을 정말 몇십 문제들을 풀고, 아니, 몇십 회 문제들을 풀고, 몇십 문제 정도는 안 돼. 네, 몇십 회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구조라는 거나 배우지 않았는데도 애들은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해만 집중했어 이런 친구들 그래서 막 수능 성적표 만점 인증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 나는 구조는 필요 없는데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구조를 물어보잖아 여기는 이런 문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문제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결 방안이 있었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지문이었어 또는 배경 지식들을 밑에 깔아두고 이걸 가지고 1문단에 받쳐서 하는 거였어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니? 라고 하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구조라고 할 만한 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 있고 이게 됐으니까 사실은 자기는 이미 구조적으로, 아, 그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 그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용이 들어오죠. 논리적으로, 아,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고 아니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의 친구들이 어줍잖게 수능 막 합격 수기 막 이런 거 찾아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따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도 못하는 친구가 이해만 집중하려고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 문단 읽으면 날아가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이 친구들도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지만 그 날아가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름의 붙잡는 방법들이 이미 있어. 많이 회독을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 근데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몇 회독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왜냐면은 강사들은 이걸 가지고 몇천 회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강사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아, 진짜로 저렇게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어머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모르는 상태의 예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계속 시행착오만 겪는 건데 시행착오도 아 나는 그것조차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몇번 겪다 보면 힘들어서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는 순간 밀려나는 거죠. 지금 이 수능은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 국어는. 그치? 그러니까 다들 같이 가고 있는데 나만 아, 안 되는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지쳐 떨어지면, 그러면 사실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 이긴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긴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아,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고 복습하시면 그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래서 복습은 몇 시간을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예습을 몇 시간 해서, 아, 이거 하느라고, 지문 하나 끙끙대고 있느라고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내가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 이러면서 지문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건 괜찮아. 괜찮은데,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머리 쓰고, 아, 문제를 하나 막 그냥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죠. 본인만 더 지치게 하는 방법이니까 지치지 않고도 충분히 성적 올라갈 수 있고, 네,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가실 수 있어서 이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사실 요 상황이에요. 뭐냐면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하는 거야. 중요한 부분들. 네. 아, 결국에 이 지문에서는 뭐 이런 정보만 보면 되는 거였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완벽하지 않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디테일한 정보를 빼먹을 수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속도도 파악이 좀, 속도도 좀 빨리 갈수 있고, 전체적 파악이 좀 쉬울 수는 있지만, 디테일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보기나 이런 오답률 베스트는 다 맞춰. 근데 일치부를 제일 틀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여기는 일치부를 치면 맞춰요. 심화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여력이 없는 거야.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 시간 안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문장들을 골라서 보는 게 연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화되는 거, 그거는 어느 시점이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실제로도 선생님 보면 이제 그 오늘 뭐 수업 얘기하면서도 많이들 케이스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선생님 현강 들으면서도, 나는 조금 재종반을 수업을 오래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엔수생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채널에서 좀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강대 수업 들어갔을 때가 20대였었는데, 그때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았었고, 예, 네, 너무 많으셨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작년이었나 정도에는 38살인데 그분이 한의대를 준비하신다, 공기업 다니시는 분인데, 이 와이프가 국어 선생님이래, 심지어는. 근데 와이프가 국어 선생님인데, 와이프가 직접, 그럼 선생님, 와이프한테 배우시죠? 이랬더니, 아, 가족끼리는 배우는 거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자꾸 가정 불화가 생겨서 와이프가 직접 국어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나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거야. 너무 열심히 듣는데 얼굴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애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자꾸 반말하려고 하는데 반말이 안 나오는 얼굴인 거야. 그래서 슬쩍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나이가 많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연이나 했더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도 실제로 1년 만에 한의대 진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기업 다니시면서도, 그리고 실제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또 군대 때문에, 군 제대 이후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 많이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18년도 수능을 봤던 친구야. 이 친구가 원래 건대 컴공이었어.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컴공이 많이 떴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개발자들 대우가 되게 좋아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거의 의사연봉 이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경기도 좋고, 그다음에, 아, 비대면 시대 이래가지고 이제 막 개발자들 그 대우가 좋아져가지고 막 올라갔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컴공이 그렇게 뜨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이 친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시를 추가 합격해서 들어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추가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이 학교가 소중해요, 그지?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이 됐어. 그래서 2학년 때도 정상적인 패턴인 거죠. 딱 그냥 수능 보고, 그다음에 1학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2학년 때 군대, 그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문제는 요 군대 간 시기에 바로 코로나가, 예, 요때가 이제 터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보통은 사실 군대 여기 가서도 아무 생각이 없던 거예요. 왜냐면 경기 좋고, 그 다음에, 아, 요즘에 선배들 보니까 뭐 개발자 대우도 좋다더라, 이러니까 이것만 해도 먹고 살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제대를 했는데 아직도 비대면 시대인 거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사실 21년도 초반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다 비대면이고, 대학교 수업도.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제 집에서 지금 이 모니터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동기들을 보니까, 근데 동기들 야, 요즘에 뭐하니? 뭐하니? 그래서 비대면에서 못 만나니까 연락만 해봤더니, 제대하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대를 가고, 무슨 수의대를 가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때 사실 코로나 때 재수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 네, 왜냐면 한쪽에는, 그 대학교 강의 올려놓고, 한쪽에는 인강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수했던 친구들 정말 많았는데, 아무튼 자기는 턱걸이로 왔었으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막 그렇게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 갈 때는 막 제발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래가지고 막 가서 또 추가 합격 막 어머 내가 추가 합격이라도 붙다니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데 가고 나서 딱 다니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 그리고 당연히 요 정도면 아이 뭐어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올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자기 노력에 대해서 이루고 나서는 되게 쉬워 보인단 말이야. 누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 힘들었던 건다 생각이 안 나고 친구들도 의대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냥 문득 1월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전년도 수능 성적도 없고, 그러니까 재종반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독학재수가 요즘에 많지만, 문제는 독학재수 해봤자 아무도 조언을 안 해줘요. 독학재수관 가면 보통은 그 멘토는 있어요. 질문을 받아주는 사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자, 선생님한테 질문해봐 이랬을 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12시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한테 질문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공부한 게 없으니까 질문할 게 없어.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냥 이거 답변 이 정도 해주세요. 문제풀이 이거 맞아요? 이거 왜몇 번째 줄 이래요? 이런 정도로 묻지 정확하게는 처음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수능 어떻게 하면 국어 100점 받아요? 독서 어떻게 하면 잘해요? 문학 어떻게 하면? 그냥 파트별로 물어보고 끝이에요. 예. 네. 근데 그러면 나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아, 국어라고 하면 너무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너한테 맞춰서가 아니라, 그지? 그리고 문학 이렇게 해야 돼. 강의 들어.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독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 다 올라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너무 막막한 거야. 패스를 끊어놨지만, 1타 강의들이 좋은 거긴 하겠는데, 근데 그 1타 강의들 중에서도 나랑 안 맞는 게 있는데, 이거 과연 가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너무 모르겠고, 혼자니까 너무 막막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때도 선생님이 스위치PT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PT는 지금 벌써 거의 4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코칭을 해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커리큘럼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매 주마다의 계획을 짜주고 매 주마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10월까지 진행을 했고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이때는 아예 수능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4년 만에 정말로 수능을 다시 준비를 했던 거였는데, 근데 4년 만에 심지어는 과탐은 선택 과목 다 바꿔서 그냥 아예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2 과목까지 넣어서 했는데, 요 친구가 10개월 만에 중앙대 의대를 수석 합격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등록은 좀더 높았었기 때문에 카톨릭대 의대를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욕심이긴 한데, 실제로는 나중에 까보니 서울대 의대도 합격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시로.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그냥 단 10달 만에 이루어진 성과였어요. 근데 요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 친구가 심지어는 고대를 나와서 고대 영문과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간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남학생이니까 또 군대 갔다 오고 해서 한 27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가서도 이 친구가 이제 좀 AI 이쪽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유망한 또 공교롭게 또 이런 쪽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쪽이에요, 심지어는. 근데 막상 대학원을 가보니 현실.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한창 작년에 유튜브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뜬 거야.
55살에 한의대 합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막, 60살에 의대 합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뜨니까, 저분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고대 출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 선배님도 하시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작을 했던 친구였어요. 진짜로 여기 와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오르비 학원에서 들었던 친구인데,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맨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애가 커. 애가 큰데. 그래서 책상 위로 막 이렇게 발도 삐져나오는데, 이후 책상에서도 이렇게 큰 애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항상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수업 끝날 때마다 맨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제 학생들이 많을 때 이름을 잘못 외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은 바로 외웠었어요. 그래서, 얘 빠지면 오늘 무슨 일 있나? 막 진짜로 그게 막 걱정이 될 정도로. 왜냐면 너무 얘가 이제 나한테 계속 끝나고 막 질문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해가지고 6월까지도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7년 만에 수능을 준비하니까 이 친구는 7년 만이었잖아. 근데 6월까지 국어는 근데 사실 나한테 배워서 바로 1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했지만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해보니까 좀안 돼서 68점이 나왔던 거예요, 6월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실 한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부터 한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어. 왜냐면 영문과니까 문과 출신이니까 바로 의대까지는 조금 그렇다 이래가지고 목표를 한의대로 잡은 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6월에 이제 또 현강들이나 이런 것들도 또 듣고 그래서 오르비에 또 수학이나 이런 좋은 선생님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 친구가 또 역시나 스위치 PT도 10달 동안 계속 하면서 따라왔는데 자기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왜냐면 혼자 공부하는데 도서관에서 걔는 했대요, 혼자서.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는 이제 그 CPA 준비하는 친구여가지고 같이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도서관을 가면 왜 그렇게 다들 뭐 그런 것들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들 알아서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어. 뭘 할지 모르겠어. 근데 물어봐도 수능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러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막막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코치들이 사실 굉장히 좀잘 잡아줬다. 그리고 수학이나 이런 것들도 남들은 뭐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랬는데 우리 코치가 조언한 대로 이제 좀 가서 그래도 끝까지 기본부터 충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분명히 오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간 결과 올해 다 1등급이 떠서 지금 한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친구가 올해 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코치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선생님 제자로는 구성되지 않아. 난 성적만 보고 뽑거든, 코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선생님 제자인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너무 많고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내가 직접 교육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오게끔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4등급인데 이거 수업 들어도 되나요? 뭐 3등급인데 이거 들어도 되나요? 제가 뭐 1이 정말 운 좋으면 1이고 아니면은 막 3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도 되나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봐. 그러면 나는 거꾸로 물어봐요. 안 올라도 되니? 안 올라도 되면은 왜 수업을 듣고 있어? 그렇잖아. 지금 다들 오르려고 하는 거고, 그죠? 내가 5등급이니까 5등급에 맞춰서. 그럼 5등급 유지지. 유지만 하는 거지. 1등급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결국엔 1등급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그치? 1등급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구조가 됐건 이해가 됐건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독해가 올라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항상 작년에는 선생님 작년에 문학이 어려웠다던데요? 이런 친구들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학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오답률 베스트에 보시면 1위 문제는 독서예요. 예, 그리고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5위 중에서 대부분의 사실 세네 문제가 독서인 거고 한 문제가 언매. 이때는 이제 그 독서가 어려운 시험일 때가 이제 요 베스트 구성이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요 구성으로 가지는 않고 이 안에 문학이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던 거죠. 6월 9월 수능에서 원래 문학이 안 들어가. 예, 안 들어가도 사실 90점 초반대나 80점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너무 이과 친구들이라든가 독서를 잘하는 친구들 좀 많이 유리하다 보니까 문학을 좀 강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좀 바뀌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보셔서 하시려면 독서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건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독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을 주셔야 되고, 문학 같은 경우도 아, 이 부분들까지 봐야 되는구나. 요게 이제 잡히면 되죠.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들만 좀 잡히시면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선생님 이제 많이 놀랐던 게그 이전에 독서가 어려웠던 시험들에서 만점 받은 친구들한테도 작년에 문제 풀려보니까, 작년 문제들 풀려보니까 일곱 여덟 개씩 훅훅 틀려요. 왜냐면 독서는 나름 평이했었는데 문학에서는 너무 이 포인트들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친구들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전략을 짜면서 보는 거, 요게 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제 뭐 얘기했던 서두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문장들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해서 오늘은 문장 단위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 단위라는 것이 하나하나 그 문장의 원리들, 어떤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고 아닌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체 질문에서 그 핵심들을 보는 것들을 적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맨 앞에를 보시면 아까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꺽쇠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네, 꺽쇠, 괄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지금 사실 꺽쇠랑, 그지? 네,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꺽쇠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지문들에 대해서,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닌 것도 있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좀 이따 들어보시면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 정의는 일단 선생님이 네모하고 꺽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네모하는 연습을 좀 들여두시는 게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일체불일치 문제를 풀때그 키워드가 좀잘 보여요. 왜냐면 선생님은 아무데나 네모하거나 아무데나 동그라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Q&A. 자, 사실 Q&A는 꺽쇠라고 한다라기보다 지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나왔어. 맨 처음 서두에서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어?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을 줄 거잖아요. 우리한테. 자, 이거 뭘까? 맞춰볼래? 이렇게 끝내지 않아. 그래서, 자, 이게 뭘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 그리고 내용들을 심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점을 끌고 가는 것은 사실 지문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 지금 여기가 의문이 제기됐구나. 여기가 답변이구나. 라는 것들 파악하는 것. 같은 이유로 PN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평가원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문제잖아. 이래서 계속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면 걘 논설문이지. 설명문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다 설명문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 상황일 때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라는,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쭉 제시가 되고, 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심화하는 문제가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 일단 요 애들이 있으면, 아, 앞에 문제를 했으니까 답변이 어디 있을까? 요런 것들, 해결 어디 있을까?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해 가면서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나와 있지만 비례반비례 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표기액이고요. 비례반비례. 증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무엇무엇이 높을수록 무엇무엇이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치?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무조건 나옵니다. 네, 무조건 될 거니까 그 정보들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면서 요게 되면 안 돼요. 이 질문은 답이 뭐가 나올까가 아니고, 질문을 읽는 순간, 아, 이런 문제 나오겠네.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고, 그럼 여기 체크를 미리 해둬야 되겠다. 요게 잡혀야 돼. 안 그렇고 그냥 쭉 감상하듯이 읽는 건 감상은 괜찮은데 두세 번씩 계속 읽게 돼요.
두세 번씩 읽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집중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100% 출제돼요.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조건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조건문 체크.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if라고 하면 가정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는 가정이란 말을 또 따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달라요. 네, 둘이 다른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뭐 왜 구분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둘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면, 얘는 그래서 여기다 얘기했잖아. 조건문이라고. 수능에서는 잘 나오는 표지어가 뭐냐면, 만약 무엇무엇 하다면 이거예요. 만약 무엇무엇 하다면, 무엇무엇 한 경우, 무엇무엇 했을 때, 무엇무엇에 따라. 요 네 가지 표지어이면 그냥 별표해 두세요. 무조건 얘는 당연히 시험에 낼 거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지만 이 중심 내용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거는 그냥 내가 아예 확답을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별표해 두셔야 되고, 사실은 이게 대응까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조건일 때 만약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래요. 그럼 그 다음 문장 예상할 수 있어. 뭐 이자율이 하락하면,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화살표가 반대되는 조건이 두 개가 나왔다? 이건 100% 아니라 진짜로 200% 이상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사실 그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세트의 답이 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체크해 두고 보시는 게, 알겠죠? 나오면 땡큐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두시고, 중요한 건 조건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결과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 조건만 보면 뭐해.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됐냐고. 그치? 그래서 그 결과도 당연히 꺾습니다. 근데 가정은 뭐냐면, 가정 얘도 뭐 사실 비슷해 보이긴 하겠지만, 자 뭐뭐라고 해보자, 이거라고 하자, 뭐뭐라고 해보자. 즉 이 가정은 예시 가정할 때 그 가정이에요. 둘의 차이점은 뭘까? 얘는 선생님이, 네, 여기를 꺽쇠로 해야 안 헷갈리겠죠. 그치? 자, 얘는 꺽쇠로 표시를 하고, 얘는 괄호로 표시를 했어요. 그치? 둘의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얘는 문장 단위고, 만약 이자율이 상승하면 물가상승률은 하락한다 라는 그 문장 자체, 그치?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근데 얘는 대부분 거의 문단 단위로 갑니다. 아니, 최소 두세 문장 이상으로 쭉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 문제로는 누가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을까? 당연히 얘입니다. 얘가 고난도, 보통은 보기 문제고요. 보통은 3점짜리고, 보통은 얘가 오답률 1위, 2위에 들어가는 문제들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네.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 세 문장,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라고 해서 쭉 길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나올 거 알고 있어도 문제 풀 때까지 기억이 날까? 잘 안 나요. 왜? 구체적이거든.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 대충 이런 얘기네 라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디테일한 정보들을 준단 말이야. 수치가 나오고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당연히 문제로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 때 다시 보면 되거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보면서 예시가 뭘까 이러면서 이거 하다가 뒤에를 날려요. 네, 뒤에 읽을 시간을 뺏겨버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뒤심이 이제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문에서는 사실 생각을 해봐봐. 앞에 지문과 뒷지문, 만약에 이렇게 긴 지문이 있다고 쳐봐봐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보통 이 정도면 거의 6문제 세트거든요. 이 6문제 중에 한 4문제 이상은 1번의 답이 치중돼 있을까, 2번의 답이 치중돼 있을까? 당연히 2번이에요. 근데 지문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애들 뭐 하고 있냐면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그래서 뒤로 가는 순간 시간 없는데 이건 문제 풀 때 다시 볼까? 이러다가 날림으로 읽으니까, 근데 날림으로 읽어도 이게 반띵이면 상관이 없어. 여기서 세 개 나오고 여기 세 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이 뒷부분에서 네다섯 문제의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손도 못 대보고 어떻게 다시 봐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실 괄호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는 독해 속도로 조금 빨리 읽을 거예요.